여수에서 평창까지 나고자 없이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힘차게 외치고 자전거 페달을 밟는 8명의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여수지구 멤버들. 한참을 달렸지만 지친 기색 없이 오히려 활기찬 모습들입니다. 젊음과 열정으로 6일간 달리는 거리가 무려 621km. 전남 여수에서 여름 수련회가 열리는 강원도 평창까지 산 넘고 강 건너며 뜨거운 여름을 남다르게 시작하는 청년들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느 대학생들과는 다른 여름방학을 시작하고자 하는 전국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주실 자신들의 비전과 은혜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느 곳에서든 찬양이 들려오는 이곳 2013 CCC 대학생 여름 수련회장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하나 둘 버스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수십여 대의 버스에서 학생들이 내리기 무섭게 다른 버스가 또 연달아 들어옵니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수련회를 대비한 개인 짐들도 만만치 않은데요. 학생 찬양팀은 먼저 들어와 율동과 찬양으로 수련회에 입소하는 학생들을 반기며 축복하고 있네요. 4박 5일 동안 하는데 이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꼭 비전을 찾고 싶어서 왔어요. 수련회 기대해요. 기다렸습니다. 정말 너무 기대돼서 정말 심장이 너무 많이 뛰네요. 금쪽 같은 군인의 휴가를 수련회에서 보내다니 그만큼 CCC의 여름 수련회는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데요. 여기도 사람들, 저기도 사람들.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는 학생들로 진행 본부의 등록처는 눈코 뜰 새 없습니다. 내 꿈을 펼쳐라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에서는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수련회를 위한 로고와 많은 홍보 책자, 기념품들은 더욱 이번 수련회를 기대하게 합니다. 캠퍼스에서 자신은 이미 꿈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고 우리 미래가 없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우리의 꿈은 뭐냐면 성경적인 꿈, 하나님 사이즈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 꿈을 가졌으면 해요. 수련회의 첫 시간은 새 친구반으로 시작됩니다. 성령 수련회의 현장인데요. 가요가 빵빵하게 흘러나와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곳은 초신자나 이번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친구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복음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고 노래와 춤, 여러 가지 공연으로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수련회 속에 또 다른 수련회로 통하는 새 친구반은 다양한 공연과 알기 쉬운 성경 공부, 정확하게 복음을 알리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처음 온 친구들이 어색해하거나 대면대면 할까봐 걱정했는데요. 모두 잘 참여하고 표정도 밝아 보여서 다행입니다. 와서 이렇게 새 친구 반 들어와서 재밌게 배우고 있는 준비해주고 재밌는 것 같아요. 좀 더 알기 위해서 왔는데 처음으로 느껴본 추억 같습니다. 아, 새 친구 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물총과 종이 비행기 같은 소재들은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열도록 하는 좋은 소재들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작은 종이에 자신의 꿈을 적은 비행기를 날리고 과자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저절로 이루어질 리 없죠. 시간을 돌려 어젯밤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아 왜 그래? 막 두껍장기 왜 그래? 아니야. 어디서 종이 보내주세요. 아무나 보내주세요. 지금 시간은 12시 40분이고요. 저희는 내일 화요일부터 있는 새 친구반 첫날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종 무대 리허설 중입니다. 오늘이 첫날인데 마치 4박 5일 다 한 것처럼 지금
조금은 지쳐있지만 새 친구들에 대한 설렘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뜬히 이겨내서 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연습 중이었어요. 새 친구반들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리고 자신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즐거웠던 여름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라? 늦은 밤 숙소 로비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늦은 시각에 로비를 서성이며 뭔가를 중얼거리는 학생 리더들이 있는데요. 모기도 쫓고 잠도 쫓아가며 무엇인가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네, 저 지금 LTC 교육순장이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1시 20분 좀 돼가네요. LTC란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의 약자로 전도 강의와 학생 영성 훈련을 뜻합니다. 2학년부터 임명된 학생 리더들이 내일부터 진행되는 강의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모습들입니다. 제가 어떤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시작이 LTC였기 때문에 순원들이 LTC를 잘 듣고 또 LTC를 먼저 삶에서 새기고 그것들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루어진 LTC는 CCC의 근간이 되는 훈련입니다. 단순한 전도 강의에 그치지 않고 제자화와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한 방법 등을 세밀하게 배워나갈 수 있어 졸업 후에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바탕이 되는 교육입니다. 이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참 하나님에 대한 열의가 뜨겁구나. 그리고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13학번 친구들이 좋은 순장이 또 되어주고 또 이것들을 삶 속에서 잘 연습을 해서 먼저는 캠퍼스의 순장으로 캠퍼스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13학번들이 평생 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밑거름이 지금의 이 토이 시간으로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가르쳐주시겠어요? 전도를 일단 친한 친구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새 친구반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왠지 친구들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막간을 이용해 리더들인 우리 순장님들의 막춤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가장 열정적인 이 사람, 이 사람을 주목해 주세요. 저는 작년에 새 친구였고요. 이번에는 새 친구반 교육순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로 내가 작년에 봤던 거랑 똑같다. NT 같은 그냥 캠프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그렇게 연결해서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정말 신비함을 정말 체험한 게 되어서 정말로 남달랐던 것 같아요. 믿고 있는데도 부모님들이 믿는데도 자신은 안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맞아, 그런 사람 믿는 거지. 네, 그런 믿음의 확신을 정말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말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런 가르쳐주기 위해서 새 친구 반 우리 신장님이랑 같이 집회장 가는데 기분이 어때요? 꽃과 신었어. 좋아요. 어떻게 세계에서 모인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며 Dare to Dream 네 꿈을 펼쳐라 라고 하는 주제로 거행하는 CCC 대학생 여름 수련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름 수련회의 메인 저녁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국내 참가자 9,933명, 해외 13개 나라에서 300여 명, 총 1만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 뛰며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저녁 집회. 앞으로 5일간 매일 밤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뿜어내는 성령의 에너지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100가지 질문에도 영원한 해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고 김준건 목사님 때부터 시작한 백문일답은 CCC의 또 다른 문화인데요. 새 친구로 여름 수련회에 참가한 종재 학생의 모습도 보이네요. 자연스럽게 백문일답을 따라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 새 친구반 종재의 모습을 보자니 교육을 담당하는 선경 순장도 더 힘이 날 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새 친구였는데 이렇게 새 친구 교육 순장으로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새 친구이지만은 정말로 새 친구 교육 순장으로도 섬길 수 있고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은혜 받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성공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수련회 온 새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가길 저도 정말로 정말로 기도할게요. 놀랄만한 티끌이에요. 현미경으로 보기 시작을 해야 돼요. 현미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티끌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 오셨습니까? 수많은 인원들 사이로 눈길을 끄는 또 다른 한 사람. 이 친구는 미국에서 교환 학생으로 온 친구라고 하는데요. 교환 학생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열어 CCC 방 찾아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반갑게 막 대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그러고 그냥 거기 있게 됐는데 미국말 하는 언니가 있다고 근데 지금 나가 있다고 그때 들어왔어요. 너무 생각보다 지은이가 한국말 너무 잘해서 특별히 막 어려움은 없었어요. 저희가 신부임을 하는 동안 서로에 대한 아픔이나 과거의 경험들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도 얘기를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게 하셨는지 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어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되게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내가 모태신앙인데 제가 모태신앙인데 제 친구들이랑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상처들이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하고 사랑을 못 받았던 그런 상처들 근데 진짜 여기 오고 나서 하나님이 많이 증거로 보여진 것 같아요. 그거를 사랑한다. 진짜 엄마 순장만이 아니라 CCC가 너무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이어서 뮤직비디오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렸는데 친구들이 그걸 보고 너 K-컨퍼런스 있냐고 하고 이게 되게 커요 미국에서도 그래가지고 친구들 기독교 친구들이 다 그거 진짜 은혜 진짜 많이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컨퍼런스에서 은혜 받길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이 마지막 시련회가 절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또 여기 분명히 뉴욕 지구에서도 오고 뭐 애틀랜타, 시카고, 뭐 LA 여러 군데서도 오고 미국에 있으니까 함께 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정말 다 또 다른 평생 순장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영향력을 아주 넓게 아주 정말 다양한 다방면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엄청난 폭우가 야외 집회장을 뒤덮습니다. 너도나도 분주하게 우위를 입고 우산을 써보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 CCC의 수련회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비가 오는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대학 때 심천이라고 하는 섬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비를 맞으면서 비 묻은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인천대학교에서 엑스플로어 99를 하는데 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인천 그 대학교의 운동장 전체의 진흙밭에 집회가 끝나고 하는데 신발이 이곳저곳에 다 벗겨져가지고 박혀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해냈습니다. 사실 CCC 수련회는 한국 기독교 부흥의 견인차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0년대부터 시작된 수련회는 74년도 여의도 대부흥회인 74 익스플로를 통해 10만 명이 넘는 집회 인원 동원을 기록했고요. 당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역자와 선교사로서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 이후 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 2007년 CM2007까지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어우르는 수련회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에는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없겠죠. 비가 오는 중에도 꼭 잡은 두 손을 놓지 않는 민정 순장과 숙하 순원입니다. 저희 작년 2학기 때 만나서 지금까지 끝까지 왔다고
자리에 앉은 순원의 젖은 무릎을 닦아주는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내 꿈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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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 꿈을 펼쳐라! 전신 찍어! 예! 순원은 뭐예요? 순장님은 뭐예요? 비전을 하나 봐요. 비전을? 알랑가 몰라. 진주 지금! 대주 드림! 네, 이 시간에는 좀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예, 멀리 해외에서 오신 분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도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태국, 몽골, 우간다, 인도, 미국 LA 등 많은 나라에서 찾아왔네요. 이 시간은 선교 페스티벌로서 각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학생 리더들을 축복하고 세계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수련회에도 변함없이 세계 각국에서 참가하셨는데요. 아시아, 북미와 남미,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에서까지 총 13개 국가에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며 찾아와 주셨습니다. My name is Wonde. I'm from Ethiopia. Hi, my name is Alan from Guatemala in Central America. 네, 뭔가 실신. 있습니다, 말씀. 수련회장 한편에서는 다양한 세계 선교 지역을 소개하고 학생 리더에게 좀 더 구체적인 선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부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60여 가지에 이르는 CCC의 다양한 사역 분야도 살펴보고 해외 선교 팀원의 직접적인 모집도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특히 올해는 해외 미전도 캠퍼스 개척을 위한 A6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아시아의 인도에 선교 팀원을 보내어 캠퍼스를 개척하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 사역의 하나인 해외 선교사 자녀 교육을 위한 MK 사역 부스도 마련되어 사역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MK 단기 선교를 여름 겨울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교사 자녀들이 약 한 5천 명에서 많게는 15,000 명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정상적인 교육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 숫자는 지극히 적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는 사대와 교대 그리고 교직 기술을 한 이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교사들과 더불어서 NK들이 한국인으로 또 세계인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잘 훈련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영적 훈련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몽골에서 오신 사역자분들과 학생 리더들인데요. 내륙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물이 귀한 몽골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위로의 시간입니다. 난생 처음 하는 물놀이와 수영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동심으로 돌아간 듯 하네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뭐 하러 가세요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차공대에서 들어갔으니까 좀 높은 데 들어가려고. 아, 미국 사람 입장에서 너무 좋아요. 한국 최고. 시원하게 내려가는 물 미끄럼틀처럼 지친 마음과 몸의 짐도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Wait, it's a video. Hi, from America. Hi. Hi. 앞서 교환 학생으로 왔던 김지은 학생 기억하시죠? 수련회에는 미국에서도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 3세대 이상의 자녀들인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영적 유산을 잘 물려받고 성장해서 고국인 우리나라의 수련회까지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나가라 그런
아, 한국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 Yeah, it just talks about God and Great Commission. Oh, is that a fact? Huh? Yeah. A lot of our students, I didn't think, like, I was like, oh my god, how am I supposed to raise this much money? But when I got on the plane, I'm like, oh my god, I'm going to Mongolia, I'm going there, like, God's sending me. I was so happy that, like, God provided, he wanted me to go to mission. So even though I was really tired to be in the airplane for a really long time, I was so happy. I'm like, should we make Mongolia? Should we make Mongolia? Is waiting for me. Yeah, I was really 보스턴, 뉴욕, LA 등 미국의 각지에서 온 학생들만 200여 명. 사실 이들은 이미 3주 전에 중국과 필리핀 같은 아시아권 나라에서 캠퍼스 개척 선교 활동을 한 후 마지막 일정으로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값진 방학기간과 재정적인 부분까지 모두 내어드린 모습들. 어찌 그 마음이 귀하지 않다 할 수 있을까요? 저마다 뜻하신 부름대로 이곳에 왔겠지만 멀리 온 만큼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개인 신앙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기독교는 굉장히 커뮤니티를 목표로 하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수련회에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힘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런 역사의 물결 속에 있다는 것이 특권이고 그 속에서 비전을 받고 꿈을 펼칠 때 하나님이 정말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모이고 일정이 정해져 있는 수련회에서 자칫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놓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개인 기도실과 수련회의 안전한 진행을 기도하는 연쇄 기도 체인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에서 두 명의 순장과 13명의 순원이 같이 왔어요. 새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새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를 신고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6명의 새 친구가 있는데 오늘 한 명이 은혜를 못 받다가 갔어요. 진짜 결국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이제 간 친구들, 그 5명의 친구들 모두 우리 특별히 집회를 통해서 남은 수련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하는데 저희 기도 좀 합니다. 맞는데 어떡하죠? 누구한테 전화하신 건데요? 새벽 연세기도 3시 팀에게 전화를 했는데 특별히 새벽에 3시 팀이나 4시 팀 같은 경우는 사실 자다가 일어나는 게 참 힘들고 시간까지 안 자고 버티는 것도 참 힘들어서 학생들에게 참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늦게라도 허겁지겁 달려와서 기도하는 학생들 때문에 새벽 근무를 하는 간사님들이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박 5일 동안 먹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늘에서 만나라도 내려주시는 걸까요?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간사님들이 계시군요. 주 재료들 분배하고 5시 반부터 분출하는데 그거 나누는 작업하고 지구별로 나누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하루 먹는 양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간사들을 합쳐서 거의 만 명 단위의 분량을 지금 배식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약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강원도 근처에 농협이나 다른 업체들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먹을 분량을 미리 계약하고 예약해서 그 당일날 가져오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먹고 힘을 내서 은혜 받는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기분이 좋고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섬기는 마음으로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을 하고 후배 학생들인 순원들을 챙기는 마음은 이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메뉴를 듣기론 스파게티라고 들은 것 같은데 요리의 결과물은 흡사 라면과도 같습니다. 여기 진짜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수련회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련회에 오신 부모님들을 환영하고 CCC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잠시 순장들의 부모님 소개를 들어볼까요?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어머님께서는 저를 항상 수요일 철야 예배나 금요일 날
철야 예배, 철야 기도회 갈 때 저를 항상 잡고 가셨어요. 분명 저는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세상적으로 이름을 날리며 살았을 정도로. 제가 항상 제 아내랑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CC를 어떤 CCC가 되면 좋을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많이 낳고 보내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면서 자랑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자기가 속한 곳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드는 곳이 되자. 다방면에서 다양한 자질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CCC가 키워내자. 그게 저와 함께하는 우리 1300명이 넘는 간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저희를 믿어주시고 그래서 이곳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해주셨기에 특별히 저는 너무너무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길 원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기도로 지지해 주시고 밀어 주십시오. 저희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the great summer. Dare to dream. 한국 CCC는 내 꿈을 펼쳐라라는 주제처럼 또 다른 의미로서 꿈을 도전했습니다. 양희은님의 88년도 동명의 곡을 편곡하여 출연의 주제곡으로 발표하고 일반 음반 시장에도 음원을 유통시켜 세상과의 소통 또한 시도한 것인데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누구나 수련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거리감 없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노력하여 우리들만의 수련회에서 벗어나 더 나아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음원을 제작하였습니다. 주제가곡 편곡하면서 CCC 친구들이 여름 수련회 장소에서 함께 즐겁게 따라 부를 것들을 상상하면서 편곡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무대에서 같이 따라 부르는 걸 보면서 정말 제 가슴이 정말 이렇게 너무 뛰었고 정말 터질 것 같은 그런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9 대표를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미성 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희 14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학생 이제 하게 되는데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네. 저도 CCC 꼭 보내려고요. 연예인 합창단 X29 역시 세상과의 소통을 위한 전문 연예인 사역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달란트와 영성으로 2년째 CCC의 수련회를 섬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연예 활동 기간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더 나아가 값없이 보여주는 섬김의 모습들은 많은 학생 리더들로 하여금 큰 위로와 귀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연예계에서도 큰 어른이신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과 찬양은 더운 여름밤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도 같아 듣는 사람들로 큰 감동으로 다가온 무대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섬겨주신 은혜와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건 제가 성령 처음 받았을 때 말씀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요. 그게 76년이거든요. 김준건 목사님, 예, CCC. CCC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CCC 하면은 저하고는 별개가 아니에요. 같아요. 주님 안에서는 everything is possible. 그러니까는 꿈을 향해서 주님께 맡기고 내가 꾸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고 주님께 맡기는 꿈을 갖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련회의 밤은 찬양과 은혜로 깊어갑니다. 우리 CCC의 학생 리더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큰 힘을 얻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 이 중간에도 여전히 찬양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이 끝나고 왼쪽 여러분들의 왼쪽에 있는 텐트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수련회의 마지막 밤입니다. 남은 날짜가 다 가도록 이곳에 왔지만 자신은 왜 뜨겁지 못할까 고민하고 조바심내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전 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삶이 시작됩니다. 아직 감정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문턱에 와 있는 사람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문턱에서 지금 넘어가고 싶은데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갖다 손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그다음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형제나 자매를 갖다 문턱을 넘게 해주는 그들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우리가 도전하고 설명하고 그러한 문제였어. 부디 수련회에 온 모든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은 인천공항입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을까 또 CCC의 학생 리더들이 이민 가는 듯 많은 짐들과 함께 공항으로 모여듭니다. 저희 김가희 간사님이 7년 만에 성교를 가시는데 아멘. 배웅하고자 나왔습니다. 아, 간사님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사랑합니다. A6 인도팀 잘 다녀오시고요. 열심히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하리님 조심히 다녀오고 다음에 같이 가요. 인도짱짱 다음에 같이 가요. 다음에 한 번 더 가요. 다음에 갈 거예요. 열심히 듣고 갈 거예요. 열심히 하고 올게요. 아직 우리의 여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름 내 국내 순례 전도와 해외 단기 선교, 통일 봉사단 국토 순례 등 여름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비전을 펼쳐갑니다. 또한 CCC의 꿈도 이뤄졌다 말하기는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민족 복음화,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세계로 떠나는 지상 명령 성취의 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있는데 주님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새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미리미리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든 삶의 호흡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우리 삶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꿈. 그 꿈을 향해 우리는 다시 떠납니다. 2013년 그 뜨거웠던 여름, 하나님이 주신 내 꿈을 펼쳐라.